약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살림경대부터 시작해서 임원십육지, 웅정회오, 고사신서까지 총 문헌은 4개인데 관련된 그 술에 대한 내용은 17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림경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약술 살림경대 홍만선 1700년대고요. 술의 약을 담그는 법, 주중 지약법이고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약초로 술에 담글 때는 모든 약재를 잘게 썰어서 생 명주 자루에 담아 술에 넣고 밀봉한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3번까지 나와 있고, 술한 병당 가루 약재 3냥 비율로 넣어 담근다. 이렇게 비율까지 나와 있습니다. 생 명주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원 16지에 나온 약술이고요. 서유구 1835년경. 사기를 물리치고 장수하는 약술, 도소주.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진시 소품방에는 이것을 화타의 방법이라 한다.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입니다. 방법 1, 방법 2 있는데요. 방법 1은 진시 소품방에 나와 있는 방법이고, 방법 2는 존생팔전에 나와 있는 방법입니다. 명주 주머니가 방법 1에서는 필요합니다. 임원 16기 두 번째고요. 혈허, 근골약의 치료에 사용되는 약술, 장춘주라고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송나라 때 가추아기 장춘주 한 항아리를 바친 일이 있는데, 우목농의 방법에 의하면 이러하다 해서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거가 필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봄에는 7일, 여름에는 3일, 가을에는 5일, 겨울엔 10일 담가 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 단기부터 상세하게 상당한 약재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명주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임원 16지고요. 학지를 치료하는 약술, 유학주라고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여러 가지 학지를 치료한다 해서 자주 데워 마신다. 이렇게 나와 있고, 3일이면 술이 완성된다. 재민요술.
조리법입니다. 윗술과 덧술. 그래서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네 번째 이문 16지 백령 등을 넣어 빚은 약술. 그래서 약술을 백령 등주라고 하는데요. 원문입니다. 번역문인데요. 모든 풍청 치료한다 해가지고 태평 성해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밑술, 덧술 이렇게 나와 있고요. 2번 16지에 나와있는 약술 5번째 축사를 넣고 빚은 약술. 그래서 축사주라고 합니다. 본초강목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소화를 돕고 기를 내려주며 해서 가슴에 통증이나 복통을 먹게 한다. 조리법입니다. 사인을 복급받는다. 마한사인을 주머니에 넣어 술에 담가 끓인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머니가 필요하고요. 6번째 이문 16지에 나와있는 약술입니다. 사근을 넣고 빚은 약술 사근주라고 합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몸속 해결과 전립선에 나쁜 기가 쌓여 오랫동안 괴롭고 우울한 것을 치료한다.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사근 한 근을 썰어 향이 나도록 달인다. 달인 사근을 주머니에 넣고 술에 담근다. 네. 주머니가 필요하고요. 7번째 이문 16지는 약술입니다. 인진쑥을 넣고 빚은 약술을 인진주라고 합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풍질로 인한 근육과 골격의 경련을 빠르게 치료해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진쑥은 국악가의 사철쑥 이죠. 조리법입니다. 인진쑥 한 그릇을 노랗게 볶는다. 이런 인진쑥과 차조 한 섬 누룩 세 근을 섞어 술을 빚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덟 번째 요한 16장에 나와 있는 약속입니다. 쑥을 넣고 빚은 약술, 청호주라고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허루, 몸이 쇠진한 증상이나 물리는 항체를 치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쑥을 찧어 즙을 낸다. 쑥즙을 달여 술을 빚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홉 번째 약술이고요. 백부근을 넣고 빚은 약술, 백부주라고 합니다.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모든 오래된 해소병, 천식을 치료한다 해서 파, 부초, 뿌리, 백부근을 잘라서 볶아서 주머니에 넣어 술에 담가두고 자주 마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백부근을 잘라 볶는다. 이 볶은 백부근을 주머니에 넣어 술에 담가둔다.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열 번째 약술입니다. 해조류를 넣고 빚은 약술을 해조주라고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연기, 혹의 하나로 주로 목에 생기고 어깨에도 생김. 이 혹을 치료하는데 좋은데요. 해조류 뭐냐면 김, 미역, 다시마, 파래 등 바닷말을 총칭합니다. 한 그릇 깨끗이 씻어 술에 담그고 반나절 조금씩 마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식조리법, 해조류 한 그릇을 깨끗이 씻어 술에 담근다. 네, 너무 간단하죠? 11번째 약술, 임원신육지 서유구 1845년경. 선모를 넣고 빚은 약술, 선모주라고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허한 기운과 양기를 치료하고, 저린 무릎과 요통과 마비 증상을 완화시키고, 모든 허한 질병을 치료해준다. 선모를 9번 찌고 9번 말린 후 술에 담가서 마신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조리법, 선물을 9번 찌고 9번 말린 후 술에 담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2번째 임원신육지 약술이요. 통초 열매를
넣고빈 약술 통초주라고 합니다. 원문이고요. 번양문입니다. 5장의 길을 돕고 12경매를 통하게 하여 3초, 상초, 중초, 하초에 이르렀다고 한다. 통초자, 통초 열매를 볶아 달인 물에 노릇과 미양조, 알로비전수를 같이 섞어 마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리법, 통초 열매를 볶아 달인다. 2번, 통초 열매 달인 물에 노릇과 쌀로 빚은 술을 넣고 섞는다. 입니다. 13번째 약술입니다. 천금 목피를 넣고 빚은 술, 천금주라고 합니다. 원문입니다. 번양문입니다. 먼저 찹쌀 몇 집을 솥에 넣고 진하게 달여 집을 버리고 천금 목피를 넣어 다시 한두 번 펄펄 끓인 다음 식혀서 항아리에 담고 누룩가루를 넣고 골고루 섞는다. 다음날 쌀죽을 넣고 술을 빚어 맑아졌을 때 걸러내면 맛이 감미롭다. 복용하면 기종을 없애는데 아주 효과가 있다. 보통 물 두 동이 쌀 한 대로 죽을 수어 술을 빚는다. 살림 경제부에 나와 있고요. 조리법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솥과 항아리가 필요합니다. 14번째 약술이고요. 술 속에 약재를 넣는 방법, 주중치약법입니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무릇 술에 담그는 약재는 모두 잘게 썰어 생비단 주머니를 넣고 술에 담가 멸봉한다. 봄에는 5일, 여름에는 3일, 가을에는 7일, 겨울에는 10일간 두고 짓고 강한 가를 보아서 적당하면 걸러내어 맑은 것을 따라 복용한다. 찌꺼기는 햇볕에 바짝 말려 거친 가루로 만들어 다시 담가 마신다. 술 한 병에 거친 분말 약재를 3냥 담그면 적당하다. 동의보감 혹은 약재와 함께 빚어낸 술맛이 너무 독하면 끓여서 노주로 만들면 더 훌륭하다. 고사 12집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 방법 1, 방법 2 있는데요. 1. 술에 담그는 약재는 모두 잘게 썰어 생비단 주머니에 넣고 술에 담근다. 2. 술병의 주둥이를 밀봉하여 봄에는 5일, 여름엔 3일, 가을엔 7일, 겨울엔 10일이 지나 적당하면 걸러내 맑은 것을 취한다. 3. 걸러낸 찌꺼기는 햇볕에 바짝 말려 거친 가루로 만들어 다시 담가 마신다. 술 한 병에 거친 분말 약재 3냥을 담그면 적당하다. 방법 2. 약재로 빚은 술맛이 너무 독하면 끓여 노주로 만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생비단 주머니가 필요합니다. 약술 농정회요 최한기 1830년경 술에 약초를 담그는 방법 주중치약법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약초로 술에 담글 때는 모든 약재를 잘게 썰어서 명주 자리에 담아 술에 넣고 밀봉한다. 봄에는 5일, 여름엔 3일, 가을엔 7일, 겨울에는 10일이 지나 그 농도가 짙어지면 걸러낼 수 있다. 맑은 것을 복용하고 찌꺼기는 햇빛에 바짝 말려 거친 가루를 빻아 다시 술에 담가시는데 술 한 병당 거친 가루 약재 3냥 비율로 넣어 담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조리법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 나와 있습니다. 명주차가 필요합니다. 약술 고사신서 서명원 1771년 술에 약 담그는 법 조정지약법 원문이고요. 번역문입니다. 조리법 1. 술에 담그는 약재는 모두 잘게 썬다. 2. 잘게 썬 약재를 생명주 주머니에 담는다. 3. 약재를 담은 생명주 주머니를 술에 넣고 밀봉한다. 봄에는 5일, 여름엔 3일, 가을엔 7일, 겨울엔 10일이 지나 그 술이 향이 진하고 맛이 강한가를 본다. 4. 술이 익으면 약재 같은 생명주 주머니를 건져내고 맑은 것을 떠낸다. 술 찌꺼기는 바짝 말려서 거친 가루로 만들어 다시 술에 담근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생명주 주머니가 필요합니다.